오늘의 아침 어제 남은 그릭 요거트에 사과 한쪽을 썰어 넣었습니다. 이번 주는 내가 다이어트 중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습관을 바꾼다.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건강하게 살아 그냥. 아 그러니까 이거 먹고 운동 갔다가 축구하러 가야 되거든요. 소주 잘 잤어? 요즘 소주가 좀 심술이 나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집에만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집에만 있는 날이었는데 산책 다녀왔잖아요. 물론 한 시간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건 또 내일 아침 운동을 가봐요. 아 이거 살짝 바지 커진 거 보여주고 싶은데 우와 잘해. 요 잘하는데? 자 여러분 이제 축구를 가야 되는데 밥을 먹고 가야 이게 힘을 쓸 수 있잖아요. 근데 일단 너무 힘들어서 식욕이 없어. 아 뜨거! 이게 뭐 스낵냄비죠 뭐 여러분 그죠? 아 채소가 있어야 되는데 양파가 있긴 한데 이거 괜찮아요? 제 목표는 이렇게 접는 거였거든요. 아 뜨거! 아 아우 이렇게만 좀 아우 또 이렇게만 줘볼게요.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스리라차를 조금. 왜냐면 위에는 닭가슴살이 크니까 뭔지 알죠? 초코 소라빵 먹을 때도 위에만 초코가 있고 밑에는 빵만 있다고. 그러니까 소스도 밑에만 살짝 뿌려주면 끝. 이제 축구 갈 준비해야지. 여러분 외람된 말씀인데 준비하다가 너무 배고파져서 포장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냥 지금 먹고 갈게요. 와 이거는 상하이 스파이시 스낵랩이잖아. 상하이 스파이시는 바빠서 나왔나 보다. 이건 또 이건 또 담백하니 맛있어요. 난 담백하고 싶지 않아. 저는 인간적으로도 담백한 사람이 되게 싫거든요. 저는 자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닭가슴살 없어지고 이제 스리라차 킥. 진짜 난 똑똑한 것 같아. 하트거든 이렇게. 얘를 딱 그거 해. 구독자를 위한 하트. 너는 왜 이렇게 섹시하게 영냐? 어디가? 어디가? 섹시. 뭐야 빨리 영여. 아직 색으로 안 나오긴 했어. 오. 섹시. 색으로 나왔어? 살짝 나왔어. 살짝 나왔어. 야 나온다 나온다. 나온다 나온다. 나왔다 왔어. 나왔어 나왔어. 담 걸리는 거 아니지?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하루 종일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정말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아침부터 나가서. 지금 오후 8시거든요. 점심만 도시락, 근데 도시락 진짜 반 먹었어요. 이거는 진짜 내가 증인 세울 수 있어. 도시락 반만 먹고 저녁을 못 먹어서 남은 그릭 요거트를 저녁으로 좀 8시 반이긴 한데 이번 주는 조금 헬 주예요. 오늘 편집한다고 밤새야 되거든요. 새벽 2시쯤에 배고파서 이성을 잃는 것보다 지금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게 현명하다. 아 오늘 진짜 피곤하다. 현재 시각 새벽 2시 47분. 이거 맞아? 배고프고 뭐고. 여러분 좋은 아침. 커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빈속에 커피 먹는 거 안 좋아. 하지만 난 마실 거야. 진짜 컨디션이 너무 메롱이야. 진짜 배도 안 고파요. 업로드 2시간 남겨놓고 편집을 끝냈습니다. 너무 피곤하면 배도 안 고픈 것 같아요. 지금 낮잠 좀 잤다가 또 스케줄 하러 오늘 진짜 이거 아메리카노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배가 안 고파요. 그리고 사실 지금 스케줄 가서 조금 먹을 거거든요.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니까 가서 조금 조절하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. 일이 많아진 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. 제가 살짝 빠질 살도 안 빠질 것 같은. 진짜 이번 주는 좀 촬영이 빡세다. 근데 어쩌겠어? 돈 열심히 벌어야지. 제가 여기서 피자 한 조각, 차돌박이 세 점, 그리고 감자튀김 한 여섯 개 먹었습니다. 아, 소주. 누나가 또 늦었지. 다이어트는 진짜 생활 패턴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스케줄 때문에 패턴을 잘 못 맞춰서 운동도 잘 못 가고 먹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먹고 이래서 일단 이번 주 월화수는 좀 망한 것 같거든요. 내일부터 다시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보자고. 아무리 먹는 걸 줄여도 생활 패턴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니까 막 다이어트하는 기분도 안 들어. 이게 제 직업이 좀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.
그 이게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다. 근데 이제 진짜 배가 안 고파요. 어디 아픈가? 오늘부터 다시 패턴을 다시 이렇게. 으뜸언니 고맙습니다. 집에 우유가 일반 우유밖에 없어서 저지방 무지방이 좋겠죠. 근데 난 깨달았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물론 저지방 무지방 우유로 먹으면 좋겠죠. 근데 집에 그냥 일반 우유가 있는데 자원 낭비지. 근데 집에 우유가 왜 있지? 언제던데. 이거 먹고 운동 갈 거예요. 월요일에 가고 오늘 목요일이죠. 멋있게 나오네. 네, 멋있습니다. 오늘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일주어터. 운동 열심히 하려고 신발을 두 개나 샀습니다. 이제 너무 배고파서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저기 하필 버거킹이 보이잖아. 다이어트 하면 배고파서 잠이 잘 안 오잖아요. 근데 전 왜 이렇게 잠이 잘 올까요? 낮잠은 필수. 현재 시각 새벽 6시 52분 일하러 갑니다. 캠퍼스룩 입고 와달라고 하셨는데 저 오늘 힙한 대학생 컨셉이거든요. 한번 봐주실래요? 대학생들 좀 살짝 이렇게 힙한 느낌. 그냥 동네 백수인가? 일단 아침으로 이걸 먹고 힘내서 촬영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 9시 50분 아침으로 샌드위치. 죄송해요. 좀 찌워. 아침으로 샌드위치. 잠깐, 근데 샌드위치는 살 안 찌잖아요. 안 찌지. 에너지 먹을수록 살 빠진다고나 할까? 그리고 씹는 에너지가 더 많아. 살 빠지는 느낌.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. 마음이 안 찔리지 않아? 아이야는 뭐야? 칼국수 맛있어? 진심인자. 치즈 넣으세요. 맛있다. 맛있다. 볶음밥 맛있게 드세요. 맛있다. 나 먹어볼게요. 김치랑 먹어야 돼. 볶음밥의 사이? 아니야, 국물이랑 먹어야 돼. 아, 그래? 맛있어? 국물에 좀 적셔서 먹어. 그렇지. 마이 멜로디. 아, 이거 도박 신고는 여러분 몇 번이죠? 오! 아!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. 옷 좀 갈아입고. 제가 어제 술을 마셨습니다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. 비도 오고 안 마실 수 없는 분위기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 다이어트해서 술 못 마셔 이러는 거 자체가 이 분위기를 깨고 우리끼리의 그 말 못할 사정들. 정말 오랜만에 우리끼리 술을 마셨거든요. 안주 없이 새로 반병 아니다 거의 3분의 2병을 물이랑만 마셨습니다. 안주 진짜 하나도 안 먹었어요. 그거는 이제 예원씨, 슬빈씨, 은미씨가 증명해 주실 수 있고. 어쨌든 안주는 안 먹었지만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게. 오늘 하루는 속죄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집에서 쫄쫄 굶겠습니다. 이제 오늘 21일 차인가요? 네, 3주차가 끝나는 시점에 차라리 잘 됐다. 우리가 뭐 응? 진짜 다행인지 뭔지 하루 굶는 거 지금 나쁘지 않거든. 근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어제 어묵탕에 어묵 하나 먹을걸. 뭐 그 정도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다음 주에 생리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조절 못하고 술 마신 것 같아. 이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. 어제는 내 감정이 술을 안 마시고는 못 배기는 감정이었어. 참여해 NNC나 좀 할까요? 이게 분량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. 어제 제가 3분의 2 마신 세로로 이행시하고 3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가 날아든다 노란 짭새가. 짭새? 새 친구를 찾아보자 롤의 아무무가 말했습니다. 새 학년, 새 학기, 새 직장, 새 친구 사귀기 어려우시다고요? 노란 새콤달콤을 슬며시 건네며 너 MBTI 뭐야? 라고 물어보세요.